네,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저희 A조 부스에서 마련한 세미나 강의고요. 오늘 강의 시작은 사진가를 위한 기술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라든지 CMS라든지 뭐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소정의 사은품이나 뭐 선물들도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고 사진가들한테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사진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카메라, 필름, 그 다음에 뭐 직접 뭐 현상을 하거나 이러면 또 배워야 될 게 많았지만 그 배우는 걸 떠나서 중요한 거는 연습이 더 많이 필요했어요. 많이 연습하고 많이 찍고 많이 그 현상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진가가 가지고 있는 실수를 줄이는 걸로 목표를 세우고 연습을 했던 게 사진가의 기술이었는데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얘기가 달라졌어요. 써야 되는 장비도 많아졌고 관리해야 되는 장비도 많아져야 됐고 그 각각의 제조회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CMS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사진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한번 보고요. 각각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한번 사진을 만들어 볼게요. 사진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피사체예요. 피사체가 있어야 사진을 찍을 거잖아요. 피사체를 먼저 물색을 하고 대상을 잡아요. 그 다음에는 그 피사체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카메라가 필요하죠. 그래서 카메라라는 장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카메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사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진으로 담으려면 피사체에 가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빛이 피사체에 가고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카메라가 측정을 해서 그걸 정착시키는 거. 이게 결국에는 사진에 대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CCD라고 하는 빛의 강약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통해서요. 빛의 강약을 전기의 신호로 바꾸고 이 신호를 쪼개서 디지털화된 정보로 바꾸면 그때서야 우리는 메모리라는 곳에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를 담으면 너무 아무짝에 쓸모가 없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거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요. 바로 그 도구가 모니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고 모니터로 보고 조정하고 수정하고 색깔도 내 의도를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프린터한테 보내면 이 프린터는 그 사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추어 시장에서 대부분 중요한 단계로 생각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계속 카메라 제조회사들이 대단히 많이 돈을 벌었어요. 아마추어들이 다 매달려서 카메라에 많은 투자를 했고 실제로 덕분에 아마추어의 실력들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아마추어 사진들 보면 실제로 프로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사진들이 많고요. 그렇게 시작하셔서 만든 사진들을 프로들보다 더 비싸게 팔고 있는 아마추어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췄을 때 사진이 가지는 최대의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훨씬 반감되거든요. 그거를 프린트라든지 혹은 다른 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진의 실력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거예요. 또 하나 요 프린팅에 대한 요 부분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좀 불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완성이 돼서 종이에 사진이 얹어지게 되면 사람은 꽤 오랫동안 종이라는 매체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 매체가 주는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종이의 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쉽게 이동할 수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선물을 하거나 걸어놓거나 여러 가지 효과들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 잘 안 나오거든요. 나는 잘 찍었다고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모니터까지 볼 때까지도 멋있었는데 얘를 뽑기만 하면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고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모든 장비들은 색을 재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각각의 장비들의 색깔의 특성이 어떻고 그걸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까다롭고 항상 문제가 되고 골치 아픈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CMS에 대한 전부고요. 어떻게 보면 사진에 대한 전부예요. 사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빛을 우리가 본대로 다시 기록하고 그 기록된 걸 다시 재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컬러를 어떻게 재생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빛의 삼원색, 레드, 그린, 블루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재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총천연색의 컬러는 요 세 가지 색깔만 있으면 다 재현이 가능해요. 이거는 우리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혹은 우리가 느끼는 인지적으로 봤을 때 요 세 개의 원색만 가지고 모든 색깔을 조합할 수 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이거는 빛에 대한 얘기라면 잉크에 대한 얘기는 좀 달라요. 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매체예요. 다시 말해서 모니터라든지 혹은 프로젝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매체지만 종이 위에 얹어진 잉크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서 반사되어 나오는 그 파장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재현할 때는 색의 삼원색이라고 해서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를 이용해서 색을 재현해요. 그래서 요건 CMYK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RGB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메커니즘만 알고 있으면 사진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얘랑 얘랑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와 프린터가 색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재현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재현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그 범위를 어떻게 좁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색깔을 조절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바로 사진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생각만큼.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간단해요. 다 이해하고 나서 내가 쓸 때는 간단한데 문제는 이걸 처음 만든 사람들은 머리가 빠지도록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건 과학자들의 목이지만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여기 장비들이 있어요. 스캐너도 있고요. 모니터도 있어요. 그리고 프린터도 있고요. 옵셋 인쇄기도 있어요. 각각의 장비는 사진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장비들이에요. 다 쓰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몇 개를 선택해서 쓰기도 하고요. 스캐너 대신 카메라를 쓰기도 하고요. 모니터 대신 프로젝터 쓰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거나 각각의 장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의 색깔이 있다고 봅시다. 요 색깔이에요. 뭐 별로 이렇게 이쁜 색은 아니지만 자주색이죠. 이 색깔에 색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과학자들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표현되는 색깔들을 수치화 시켜보자 라고 해서 결론을 내린 게 랩 칼라라고 불리우는 색 공간이에요. 이건 뭐냐면 L, 루미노서티, 밝기에 대한 얘기고요. A, B는 색깔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은 뭐 청색, 한쪽은 옐로우, 한쪽은 사이안, 한쪽은 그 블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에 대한 걸로 해서 3D 공간으로 전개해 놓은 게 바로 랩 칼라예요. 이 랩 칼라를 이용해서 얘를 표시해 보니까 L은 52호, A는 32호, B는 17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 스캐너에다 딱 읽었더니 이 스캐너는 안에 달려있는 CCD가 읽었더니 레드, 그린, 블루에 대한 채널로 따다닥 읽었더니 수치가 173, 96, 94라고 읽는 거예요. 어? 랩컬러를 던져주는데 얘는 랩컬러에 대한 개념은 없고 레드, 그린, 블루 각각에 대한 채널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 그러면 모니터에다 이 색깔을 한번 뿌려봐. 그래서 뿌려놨더니 이 색깔을 뿌렸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레드, 그린, 블루 해가지고 191, 111, 114 라고 해야만 이 색깔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프린터는 얘는 또 달라요. 얘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K예요. 물론 이 프린터는 여기다 라이트 사이안, 라이트 마젠타, 라이트 뭐 옐로, 뭐 블랙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했을 때 수치가 나오고 인쇄할 때는 또 이런 수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핸들링할 거냐 이거죠. 나는 똑같은 색깔을 보고 똑같은 색깔을 표현하고 싶은데 장비마다 색깔들이 다 다른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거를 고민하다가 알게 된 게 선택할 그 개선법으로 찾은 게 바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쓰고 있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대부분 제조회사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전개해놨어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입력 장비가 있어요. 여기서 사진을 하나 스캔해서요. 혹은 사진을 카메라로 하나 찍어서요. 이 프린터에 뽑고 싶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찍은 색깔을 여기서 똑같이 출력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냐? 일단 얘가 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레드, 그린, 블루에서 그 값이 나왔죠. 그 값대로 읽었어요. 그런데 얘를 다이렉트로 얘한테 보내줘봐야 얘는 CMYK이기 때문에 RGB를 알아먹지도 못하고요. 설사 알아먹는 장비, 모니터에다 갖다 놔서 똑같은 값을 넣는다 그래도 색깔은 분명히 다르게 나올 거예요. 앉으세요. 앉으시면 됩니다. 여기 조금 뭐 의자를 빼서 앉으셔도 되고요. 요 쇼핑백은 가져가시면 돼요. 앉으시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예. 조금 공간이 타이트한가요? 예. 조금씩 벌리셔서 예.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랩칼라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랩칼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가시광선을 다 추가시켜 놓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랩컬러로 바꿔요. 그러면 어떤 장비든지 랩컬러에 대한 거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캐너 제조회사는 다른 건 고민하지 않아. 다른 장비에서 어떻게 나올지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장비가 랩컬러에서는 어떤 수치를 갖는지 요 둘의 상호관계만 계산을 해놓는 거예요. 제조회사에서 예를 들면 빨간색을 넣으면은 내 스캐너에서는 레드 2호의 00인데 그게 랩컬러에서는 어떤 수치에 해당한다 라는 정보를 받아 놓고요. 뭐 그린은 뭐 0의 2호의 0인 그런 색깔을 스캔했을 때 그 값이 랩컬러에서 어떤 거다 라는 상호관계에 대한 정보, 요거를 엑셀 파일처럼 수치를 쫙 정리해 놓은 게 프로파일이에요. 요걸 장비 프로파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장비 프로파일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 우리는 아무런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 이 스캐너 제조회사가 주는 드라이버를 깔면 그 드라이버 안에 그 프로파일이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그 드라이버가 스캐너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서 색깔을 랩컬러에 해당하는 거로 바꿔서 보내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프린터에다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얘도 이 제조회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색깔이 나왔을 때 그 색깔이 랩컬러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프로파일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린터는 조금 더 복잡해져요. 나중에 뭐 잠깐 기회가 되면 저희 이 후반부에 프린팅에 대한 게 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종이가 바뀌면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종이가 바뀌면 또 다른 프로파일이 필요해요. 또는 잉크가 바뀌면 또 다른 프로파일이 필요해요. 또는 출력 옵션이 바뀌면 또 다른 프로파일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품질 출력이냐 고품질 출력이냐 두 개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혹은 컬러 변환 뭐 인텐드나 이런 게 바뀌면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선택하느냐. 프린터 드라이버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용지를 고르게 돼 있죠. 용지 뭐예요? 그러면 뭐 프리미엄 포토 글로시 페이퍼. 그럼 그 안에 이 색깔 정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선 정확한 메뉴만 골라주면 색깔이 맞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 우리가 디지털에서 컬러를 재현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요놈의 랩 컬러가 생각보다 불편해요. 색 공간이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리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좀 더 의사소통하기 편하게 우리들끼리도 의사소통하기 편하고 장비들끼리도 의사소통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색 공간을 하나 만듭니다. 자, 볼게요. 인풋 장비들이 있고요. 이 인풋 장비에서 촬영된 데이터를 워킹 컬러 스페이스라고 하는 걸로 바꿔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걸 랩 컬러를 쓰면 좋아요. 왜? 랩 컬러는 모든 색깔에 대한 정보가 다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랩 컬러는 너무 넓어서 그걸 다 재현할 수 있는 장비가 거의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모든 색깔을 재현할 수 있는 장비는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기술로 많이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모니터에서 보여주거나 혹은 프린터에서 출력을 하거나 어쨌거나 똑같은 색깔을 재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워킹 컬러 스페이스라고 해서 아이디어란 컬러 스페이스 공간을 하나 만들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RGB, 어도비 RGB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sRGB나 어도비 RGB로 찍은 사진들을 변환하게 되죠. 대표적인 건 이거예요. JPG나 T파일로 찍은 것들은 무조건 컬러 스페이스를 변환해야 돼요. 그래서 sRGB나 어도비 RGB를 할당해줘요. 그런데 RAW 파일로 찍은 것도 어도비 RGB 되지 않아요? RAW 파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RAW 파일은 그 자체에 정색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데이터 덩어리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 덩어리를 이미지화 시키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컨버팅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사진 쪽에서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엔지니어 쪽에서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각각 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서 이미지화 시키는 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은 CCD의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로우 파일은 전용 프로그램이 없으면 컨버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조회사에서 그 카메라에 그 CCD에 나오는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도 걔를 변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우 파일이 아닌 JPG는 기본적으로 sRGB가 디폴트고요. 그 다음에 T파일은 sRGB나 어도비 RGB를 기본으로 써요. 이렇게 작은 공간 안에 집어넣은 것을 모니터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니터에서 보고 조정을 하고 색깔을 잡은 후에 그 데이터를 프린터에서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으로 움직이는 이 프로세스가 컬러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사진을 재생산하는 과정이에요. 복잡한 것 같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색 공간을 쓰고 있는지를 주지하고 그걸 계속 추적시키는 게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것만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여기쯤에서 질문이 하나쯤 나오는데 질문이 안 나오죠?